기아무리 무당버섯은 활엽수림 안에 특히 참나무류가 많이 심겨진 안에 오시면 크기가 6cm에서 12cm 정도로 커지고요. 처음에 둥근 모습으로 올라오다가 요렇게요. 요런 모습으로 올라오다가 커지면 이 편편해지고 다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여기가 움푹 파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릴 때는 황녹색으로 올라오는 그런 색깔이 많지만 점차 녹색이 증가하고 보시는 것처럼 껍질에 이 균열이 생겨서 불규칙한 다각형으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조직은 흰색이고 단단하고 주름살은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자루에서 약간 떨어져 붙은 모양이고 주름살 간격은 촘촘합니다. 자루 길이는 5cm에서 10cm 정도인데 위아래가 같다고 하는데 아래쪽이 약간 가늘어지는 원기둥 모양입니다. 자루 표면은 흰색으로 세로로 된 가는 주름선이 있고 신선할 때는 요 단단하게 안에가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 버섯이 녹윤화가 되면 안에가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해지는 것이 이 버섯의 특징입니다. 활엽수림 내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거나 군데군데 나기도 하고 뭐 물이 지어서 나기도 하는데요. 식용버섯입니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시력저하,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할아버지가 계산해서 따다가 구워서 많이 주셨다고 해요. 호박잎에 싸서 구워서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를 잘 못 빼가지고 그런 추억은 없지만 지금에서야 이런 추억을 우리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 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녹색이 아니고 갈색을 나타내는 기화무당 버섯이 또 있습니다. 몇 종의 비슷한 버섯이 있는데요. 버섯은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하셔야지 잘못하면 중독될 수가 있는데 중독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 버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화무늬 무당버섯, 예전에는 기화버섯으로 부르던 기화무늬 무당버섯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